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요즘 시장 가면은 애호박이 많이 나오지에 이럴 때 애호박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 집에 있는 재료로 애호박 만두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주 간단하면서 맛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칼을 아주 가는 채칼로 준비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밀어줄게요. 돌아가면서 돌리가면서 이렇게 채가 아주 곱게 때가 있지, 이렇게. 소금 한 1티스푼입니다.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호박에 간을 좀 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살짝 소금에 절여가지고 한 10분 정도 두면 되겠네요. 이게 채가 가늘기 때문에 오래 안 놔둬도 충분히 간이 배기면서 수분이 나오니까. 자, 요렇게 해서 10분 정도 둡니다. 대파 흰대부위 한 대입니다. 송송 썰어줄게요. 홍고추 하나를 실을 쏙 뺐습니다. 요것도. 그리고 청양고추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개를 잡채는 제가 하루 전날 불려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불려졌지. 요거 한 70g 정도 되는데, 잡채도 조금 넣어줄게. 그러면은 애호박 만두 기분도 나고 하니까. 10분간 절여놨는 애호박을 물기를 꽉 짜고 면보에 꽉 짰습니다. 아까 전에 준비해놨는 거다 넣어줄게요. 계란 3개를 준비한 거를 넣어줍니다. 이제. 후추도 참기름 한 큰술 넣을게요. 그리고 통깨도 한 큰술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버무리 줍니다. 간은 별도로 안 해도 되고 간장으로 해가지고 찍어 드시면 되니까. 아까 저 애호박 또 간이 조금 된 상태니까 요렇게 해가 전만 지지 죽이면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다가 호박도 얇게 채를 쳤지만은 그래도 익혀주고 하기 위해서는 약한 불에 은은하게 이렇게 구워주셔야 됩니다. 또 계란 들어갔으니까 너무 센 불에 보면 바깥은 탈 수가 있어요. 겉면이 타고 이러니까. 자,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위를 놓고. 애호박 만두에 찍어 먹을 간장을 준비합니다. 진간장 두 큰술 넣을게요. 식초 한 큰술. 새콤 달콤하게. 맛술 한 큰술입니다. 깨소금 반 큰술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칼칼하게 해 먹고 싶었다 하면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고 다른 뭐 야채는 여기 다 들어가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예쁘고 아주 맛있게 보이지. 요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저희 헬로 미자쇼의
애호박 만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 예. 감사합니다.